다음 곡은 아, 야, 맨날 와. 잠시만, 잠시만요. 어, 계셨습니다. 다음 곡이어서 가볼까 하는데, 다음 곡. 멋있는 거, 귀여운 거, 섹시한 거, 신나는 거, 어떤 거 원하세요? 멋있는 거요? 혹시 멋있는 거 좋아하는 가수나 멋있는 곡 이거 있다 추천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뭐라고요? 나티의 슈가코트요? 우와 몰라요. 아 섹시한 곡인데 저희가 섹시하지 않아서 아,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다 죄송해요. 또 다른 거 아무거나 얘기해줘요. 이렇게 못하는 거 저희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에? 세븐틴 뭐 어떤 거? 손오공? 아 아까 했어요. 또 엑소 어떤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엑소? 코미베이비 있고 으르렁 있고 러브샷 있고 에? 러브샷이요? 오마이갓 좋습니다. 그러면은 엑소의 러브샷 갈까요? 너무 많이 봐서 지겹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버스킹 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막 태민의 무브, 엑소의 러브샷 막 이런 것들이라서 저희 공연할 때마다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지겹지 않으실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엑소의 그 코미베이비 으르렁보다도 러브샷이 더 좋으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엑소의 러브샷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러브샷 멋있는 러브샷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러브샷 가볼 텐데 저희 사이드에 계신 분들 여기 상가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앞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좀만 여기까지 이 하얀색 그 곰돌이 같은 친구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만 컴온 와줘요 저희 좀만 더 와주세요. 아, 저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엑소의 러브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좋은 러브샷. Let's go.
아니, 이런 분위기 역시 좋아하나 봐요. 네. 여러분들은 약간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야지 조금씩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이어서 가볼까 하는데, 다음 곡, 이게 뭐 할 거니?